번째 어디까지 했냐면 인감명까지 했습니다. 의무자가 내는 서면 있죠?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 이렇게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에 대해서 이제 뭐하고 뭐하고 등기필 등기필 정보 있죠? 이 등기필 정보하고 자 그다음에 인감명하고 자 우리가 대리증명 서면 중에서 자 만약에 종중이나 문중일 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중청에 대해서 사원청에 원래 이제 그 비법인 얘기예요 비법인 비법 그래서 종중 있죠 종중 자 만약에 비법인 자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의 종중들이 이 땅을 팔 때는 자 종중원들에 모여 그 자 이 종중총회 결의서를 열어야 되는데 물론 거기도 인감명 두 사람 이상의 인감명을 첨부하는데 하여튼 사원총회 종중총회 이 종중총회 결의서 이게 뭐 이게 이 의무자가 내는 서면입니다. 그럼 과연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뭐냐 등기 이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1번에서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맺고 2번 잊었는 게 하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미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가 있어요 근데 세료의 등기부에 쓰는 이 사람 있죠 등기 권리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이름 써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써야 되고 주소 써야 되겠죠 네, 세료에 쓰려면 등기 신청할 때 이 권리자가 되는 사람은 꼭 뭐예요? 반드시 뭘 제출해야 되냐면 이 주소 증명서면하고 이 등록번호 증명서면 있죠? 이걸 제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등록번호 증명서면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다른 말로 뭐예요? 서면 얘기도 하고 정보라 얘기도 해요. 우리가 등기 신청은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등기를 뭐하는 방법? 자 PC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전자적으로 하게 되면 정보라고 표현하고 방문하게 되면 자 신청서를 낸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 서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 어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 완료 후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자 그 다음에 완료 통지 제3자 여러분 거기 페이지 95페이지 있죠? 그 4번에 뭐예요? 제3자의 허가 등록 승낙 정보 얘기 나오죠?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지 않는데 다만 우리가 자 뭐에 대해서만 그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데 그 농지 어? 자 우리가 뭐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각각 한 번씩 어? 자 농지 뭐라고 취득 농지취득 자격증명 자 자격증명 서면 있죠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 서면이 가끔가다 시험 문제 등장하는데 답이 딱 뭐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 지금까지 네 번 나왔는데.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일단 상속 있죠? 이 상속과 취득시효. 이 취득시효는 뭐예요? 취득시효. 그 다음에 자 공인물 분할 있죠? 공인물 분할. 이 공인물 분할은 뭐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속, 취득시효, 공인물 분할은 제출하지 않는다. 한번 들어주시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뭐예요? 4번에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해서 자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하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 자 그다음에 제3자의 동의서 미성년자하고 범죄행위 할 때는 취소원이 되는지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 몇 페이지에 96페이지 있죠? 96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 96페이지에 여기 그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 농지시도 그런 단어가 나오죠?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 지금 우리 책에는 뒤쪽에 지금 그 단어가 뭐 거기 등장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다시 정리하겠지만 하여튼 한번 들어주셔야세요.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자 제출하는 것보다 제출하지 않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대표적으로 뭐하고 상속과 취득시효하고 뭐예요? 공유물 분할은 뭐하지 않는다? 제출해야 한다. 한번 들어주시긴 하자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96쪽에 대리권한 증명서면 중에서 자 특히 그 1, 2, 3번 중에 3번 그 자 법인 또는 외국인 회사에서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은 조그맣게 앞에다 별표해 주시고 별표해 주시고 거기 뭐예요? 방금 설명한 대로 거기 D급번에 뭐가 나와요 이거? 사원청의 계리서 나오죠? 근데 우리가 종중일 때는 사원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이거? 종중이라고 얘기해서 종중청의 계리서라고 얘기하는데 자 거기 법인 아닌 사단이 모일 때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써있죠?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종중이 자기 뭐예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1번에서 뭐 할 때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자 보존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김해 김씨다. 김해 김씨.
자, 그러면 김해김씨라고 하는 종준이 보존등기할 때 있죠? 이 보존등기할 때는 이 사원총회 계류서를 내야 안 내요? 이건 사원총회 계류서는 의무자일 때 내니까 항상 뭐예요? 보존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만 하는 거예요. 권리자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나온 거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몇 개가 있다고? 세 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세 개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이 지금 뭐예요? 이 법에 대한 공부는 한 번에서는 우러나지가 않아요. 그 녹차 같은 공부가 이법 공부예요. 계속 우러나려면 뭐 해줘야 돼? 계속 보고 또 보고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그러니까 개념을 머릿속에, 아, 그래서 지금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세개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뭐예요? 보존등기 할때 낸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얘기고, 권리자가 낸다 그러면 틀린 얘기니까 항상 누가 내는 거이고 의무자가 낸다 이렇게 봐주셨죠. 그다음에 그 6번이 뭐예요? 신청인의 주소증명 서면 있죠? 그 주소증명 서면은 새로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1번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 각종 설정 등기,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이렇게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자, 이렇게 등기할 때뭘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소증명 서면을 내든다 했죠. 근데 이제 반대로 뭐예요? 권리가 등기 명의가 올라가지 않는 말소한다든가 변경이라든가 말소 다 지운다든가 일부 고친다든가 전부 지운다든가 일부 자 일부 뭐 한다든가 일부 지우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명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뭘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주소증명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이번 예외가 권리자가 내는 건데 예외가 하나 있다 했죠. 예외가 하나 있는데 거기 그두 번째 줄 끝에 다만이라 나오죠. 다만 세 번째 줄 다만이라 써 있죠. 그거 줄이나 치세요. 다만 뭐예요? 다만 자 일단 거기 그자아그 2번이 그 다만은 판결 얘기고 판결 얘기고 거기 2번에 등기 권리자의 주소증명 전부를 제출한 것이 원칙이나 있죠. 원칙이나 써냈죠. 거기 이전 등기부터 줄 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 외에 누구 것도 의무자권도 내야 된다. 예외가 있죠? 다만이 예외가 아니라 그 전이 예외구나. 이전 등기 할 때는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적으로 의무자권도 낸다. 그래서 뭐에 가서 이 주소증명서면 얘기했을 때 다만 뭐 예외가 있는데 무슨 등기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누구 것도 내라고 등기 권리자권도 내야 되지만 누구 것도 내라고 이거 등기 의무자권도 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건물분 재산세는 자 이렇게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이니까 뭐예요? 건물이니까 7월에 내요. 7월에 내는데 기준이 6월에요. 6월 전에 부동산을 팔았으면 의무자가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배우신 거죠? 세법 시간에? 자 그래서 6월 전에 자 팔게 되면 의무자가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주소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를 보낼 수 있으니까. 항상 뭐예요? 이전 등기 할 때는 다른 등기는 안 되고 무슨 등기 할 때만 이전 등기 할 때만 누구도 내는 경우도 있다. 의무자가 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권리자만 내는 것이지 의무자는 뭐예요?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예외로 뭐예요? 누가 내는 경우도 있다고 의무자가 내는 경우가 예외가 하나 있다라고 봐주셨죠. 그다음에 7번 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역 등록번호 증명서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등기 권리자가 되는 사람은 등기부상에 이름도 써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써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주소 써야 되는데 이 등록번호 증명서면이라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에 자, 우리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자 갑이 1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행에 만약에 돈을 빈다. 그러면 자, 예컨대 1번에서 이렇게 자, 저당권 설정등기 채권액 7천이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주식회사 누구? 국민은행 이렇게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게 나오죠? 그렇게 은행 얘기하면 그 밑에 뭐가 있어 이거? 은행은 사람이 아니니까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등록번호라고 하는 게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그거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97쪽에 자, 쌍갈 1번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에서 신청 정부의 등기 권리자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의 뭐예요? 주민등록번호를 병기 밑에다 병기한다. 밑에다 쓴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러면 2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서면에서 등기 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병기한다. 병기한단 말이 밑에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 등기 권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뭐예요? 자, 국제기관 외국 정부 써 있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제외국민 이런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번에 부동산 등록번호 부기관 그래서 자, 98페이지에 거기 박스 나오죠? 박스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최근에 시험 문제가 이제 뭐 최근에도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몇 가지만이라도 자, 두 가지만 해도 꼭 기억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국가지방자치 있죠? 국가지방자치는 생뚱맞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틀리고, 누가 지정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물론 이제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고, 거기 법인 아닌 사단이나, 가로 열고 그렇게 써 있죠?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 법인은 니네 나라에서는 법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는 뭘안 했기 때문에 사무소 설치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비법인으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어디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거기 가서 뭐예요? 부여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시도로 나오면 틀리겠죠? 시도지사한테 부여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받는다. 이두 가지라도 꼭좀 기억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자 대법원 소재지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여받고 외국인은 뭐예요? 안 해도 외국인은 우리나라 외국인은 뭐예요? 자 뭐하지 않는 한은 우리 항상 우리나라 들어올 때 출입국을 통해야 되겠죠? 출입국 그래서 항상 무슨 단어가 있어요? 자 거기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 장소 있죠? 맨 밑에 줄에 그래서 일단 몇 가지만이라도 국가지방자치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요두 가지만 해도 꼭 봐달라니까,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밑에 문제가,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방법에서 틀린 거 그랬을 때, 그 1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지방본장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누가 부여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그런 유형의 문제니까, 한번 봐두긴 하자. 자, 그 다음에, 자, 8번은 대장 있죠? 대장. 그래서 우리가, 보존등기 할 때도 또 보겠지만 이 대장은 뭐예요? 우리가 이게 자 대장을 첨부한다는 거 대장은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은 소유권자 이렇게 쓰죠? 왼쪽은 충청남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제곱미터니까 흡사 보시면 이 대장을 자 뭐라고 등기부하고 뭐예요? 등기하고 오버랩하고 겹쳐보자는 게 그러면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을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자,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등기부를 겹쳐보면, 이 등기부는 이게 표제부죠? 그 다음에 이게 갑구죠? 그 다음에 이제 을구가 있죠? 그 갑구의 소유권을 쓰니까, 표제부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 갑구를 보시면 보존등기하고 잊었는기하죠? 그 보존등기하고 잊었는기할 때 대장을 내요. 그 다음에 이 표제부는 뭐예요? 항상 두 가지.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멸실 등기하죠. 부동산이 아예 없어졌으면. 꼭이네 가지일 때만 뭐예요? 네 가지일 때만 뭘 내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지일 때만 대장을 첨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배워보겠지만, 이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토지 같은 경우에 최초의 대장에 등록된 사람, 그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속인, 그다음에 뭐예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자, 땅은 뭐예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이죠. 이렇게 네 사람이 보존등기를 대장 갖고 할수 있으니까. 자, 연상을 해서 대장, 딱 대장, 토지 대장, 임대 대장, 대장, 건축물 대장, 대장 나오면, 제가 대장 나오면 머릿속에, 아, 보존등기를 했을 때 대장을 가져가니까,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 뭐예요? 국가로부터 등록, 건물은 건축군인데, 자, 이런 식으로 무슨 등기하고,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하고, 자,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멸실등기 할 때만, 딱네 개씩이죠? 연상해서 제출한다, 이렇게 보장이죠. 자, 인감증명은 별표 해주시고, 저번주 했죠? 저번주에?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101페이지에 10번, 101페이지에 10번 뭐예요? 건물의 도면 지적 또는 용익물권. 용익물권이 자, 할때 공부하는 걸로 하자. 용익물권. 왜?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어디에다가? 일부에 뭐예요? 용익물권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할 때는 어떤, 남의 땅 어떤 일부를 건물의 전세권 등기 할 때, 남의 건물 어느 부분을 일부를 쓰는지 도면을 그려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보자.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거기 102페이지 12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은. 자, 요거는 뭐예요? 이전 등기 할때 같이 보도록 하자. 이전 등기 할 때.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105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런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등기관이 뭐예요? 자, 등기관이 무조건 뭐 한다는 게 접수를 받아요. 자, 이렇게 뭘 받는다? 접수를 받는다. 접수 받는다. 자, 무조건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물론 접수 시기는, 전자적으로 뭐예요?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접수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법에서 뭐예요? 법에서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신청하라고 뭐예요? 신청하라고 이렇게 법에 정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하고 뭐하고 이전 등기 할 때, 자, 판매 등기 할 때는 뭐하고 같이 하고, 판매 등기 할 때는 이전 등기하고 같이 꼭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전 등기하고 무슨 등기? 플러스 신탁 등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신탁 등기와 이 환매 등기는 항상 뭐하고 같이 하라고? 이전 등기와 같이 하라. 이렇게 동시에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 개념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자,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자, 구분 건물은, 일단 요 두 개지만 일단 정리해 주면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자, 꼭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아, 이, 자, 환매 등기하고 뭐라고? 이전 등기. 신탁 등기하고 이전 등기 있죠? 보통 신탁 등기 할 때 보전 설정 등기, 담보 신탁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전 등기니까. 이전과 신탁, 이전과 뭐라고? 환매 등기.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절대 환매 등기만 신청하면 안 받아요. 뭐하고 꼭 가셔야 돼요? 이전 등기. 왜 이전 등기 아래 신탁 저 환매 등기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자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심사를 있죠? 자, 이렇게 심사를 서류만 심사하는 곳이니까 뭐라고? 형식적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형식적 심사. 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류만 심사한다. 실제 심사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뭐만 해요? 형식적으로만 심사한다. 그래서 심사에서 서류가 뭐하게 되면 서류가 완전히 갖춰서 완비가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식별 이 식별부호를 뭐하게 되면 식별부호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게 등기가 완료가 된다. 근데 서류가 뭐 하게 되면, 서류가 미비를 하게 되면, 등기를 뭐 하는 거이고, 등기를 각하하는데,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거절한다. 이제 그 얘기야,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각하. 아, 내치겠다. 얘기입니다. 그럼 각하사회 중에는 뭐예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몇 조? 29조에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11개가 있죠? 그 1호는 뭐예요? 1호는 관할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 항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관할, 자기 관할에 있는 거 있죠? 예컨대 세종시에, 이 세종시에 뭐, 이 세종시가 있으면, 이 세종시에 있는 모든 토지나 모든 건물 있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는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어디에 등기소 있죠? 이 세종시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있어야지. 저쪽 대전까지 있다든가, 서울 가서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항상 관할 위반 등기는 절대 모이고 등기관이 짓고 말았어요. 시험지 주로 등기 안 하는 게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사건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뭐예요? 아닌 경우 있죠? 아닌 경우, 아닌 때 아닌 경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하다는 점. 자주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106페이지 보시면, 자, 그 106페이지에 2번 뭐예요? 각각 사유가 있죠? 그래서 거기 쌍갈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거 별표 해주시고, 그 시험 문제 올해도 또 나와요. 올해도 나오니까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점.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게 중요한데, 거기 요점 정리 그래서, 규칙의 내용 있죠? 그래서 여기 기억해 보면 요 기억부터 치읍까지 치읍까지 있죠? 뭐 치읍은 뭐 명백히니까 이거 외울 건 없고 기억은 등기 능력 없는 동그라미 이 말 자체가 그대로 나오면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능력이 없는 물건은 모델하우스 그죠?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아파트 분양할 때 만들어 놓고 분양 다 되면 없애죠? 등기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 능력이 없다. 예컨대 공유수면의 밑에 토지라든가 구조상 뭐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든가 이게 능력이 없는 물건이다. 근데 권리는 뭐예요? 유치권, 점유권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꼭 암기해둘 사항은 부일용 있죠? 부일용 이렇게 부일용. 부일용 조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 안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자 이렇게 왜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부일용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만 가능하니까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이나 소유권이 있는 게 있죠?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해오지 말라는 게 이거 저당권이나 잊었는 게 해오게 되면 등기 안 받겠다 왜 안 받느냐 물어보게 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여기 지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유지분 얘기죠? 공유지분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용익 물권을 등기해오지 말라 하는 게요. 이게 사건이 등기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자기 몸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는 게요.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 안 된다고. 상속 등기 안 된다. 이거부터 먼저 외우고 보자. 그다음에 이게 외워지면 자, 일단 뭐예요? 농지에 무슨 등기 안 되고 농지에 전세권 등기 안 된다 그랬죠? 농지에 전세권 등기 안 되고. 근데 분리 처분하지 못하는 거세 가지. 자, 구분 건물은 대지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고. 자, 지역권은 뭐예요? 유역지 소유권과 분리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저당권은 그 채권 있죠? 채권. 채권이 주된 권리죠? 그래서 채권과 분리해서 자, 뭐 하지 못한다. 다른 권리의 목적이나 이 양도가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106페이지에 거기 자, 니은의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이 지상권은 주된 권리니까 지상권을 이전을 못하게 하는 특약은 있을 수 없어요. 응? 근데 전세권은 종된 권리니까 두 사람의 특약 맞기를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맺을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 없는 나오죠? 없는. 하여튼 없는 나오면 그대로 나오면 뭐예요? 없는이니까 등기 대상이 안 된다는 게. 그 다음에 거기 디귿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뭐하고 내가 살고 있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상유권을 분리하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미임을 먼저 보면 저당권도 뭐예요? 피담보 채권, 채권에 종된 권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시지만 우리 뭐예요? 등기 대상의 물권, 점유권, 유치권 그런 거 빼고 자, 동사지권 빼고 뭐예요? 물권, 소유권, 그다음에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그다음에 전세권, 이 저당권 이렇게 다섯 가지 뭐예요? 등기 대상의 물권이 있으면 이두 가지만 주된 권리고 나머지 다이세 가지는 종된 권리예요. 자, 이 지역권은 어디에 종된 권리? 소유권에 종된 권리죠? 이 유역지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부종성의 원리에 있어서 자, 이 지역권도 이 소유권에 따라다녀요. 절대 우리가 지역권 자체만을 남한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 지역권 이전 등기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쪽 그런 거 외우셔야 돼. 그건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그한번 이렇게 최소한은 그것도 최소한 세 번은 들어야 돼. 최소한. 그래서 딱세번 들면 벌써 이제 조금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야. 딱 그러니까 뭐냐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있죠? 그러면 3월 달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조금 이제 알아듣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5월 되면 이제 한번더 들면 아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고개가 끄덕여요. 근데 만약에 뭐 한두 번 들어서는 본인이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고 싶어도 이게 쳐다보도 끄덕이지가 않아. 왜?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적어도 몇 번은 들어야 된다. 세번 이상은 적어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시간 내셔 갖고 반복적으로 듣는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어떤 저 65세 되신 분은 2년 동안 50번 들었다고. 계속 50번 그냥 또 듣고 막 사무실 가서 듣고 사무실 듣고 그래서 합격하는 거니까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전세권하고 뭐예요? 전세권은 전세금에 왜 전세금?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전세금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채권 있죠? 이건 뭐예요? 돈 빌려줬으니까 너돈 갚으라고 뭐예요? 그책돈 돌려달라고 갚으라고 하는 채권 있죠? 이 채권의 종된 권리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이 지상권은 주된 권리니까 주인이 지 맘대로 뭐예요?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아 이전하고 싶은데 이전을 못 하도록 특약하면 안 되지. 근데 이 전세권은 종된 권리니까 자, 전세권을 남한테 뭐 하지 못하도록 양도하지 못하도록 뭐할수 있다는 게 특약 같은 게할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응?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런 거 주된 권리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특약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그 니을의 농지 전세권 등기 안 된다 그랬고 비읍하고 시읒은 이거죠? 자기 집만에 뭐 없다고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안 된다 그랬고 비읍하고 시읒. 그다음에 관공서 또는 법원이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신청하면 안 돼요. 가압류 등기라든가 가처분 등기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무슨 등기니까? 자, 촉탁 등기니까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다. 가처분 등기를 신청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어? 촉탁 등기를 신청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하면 등기부가 두개 만들어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치읓은 법령에 효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그러니까 읽어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그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있는 106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 요점 정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계속 뭐 반복적으로 쳐다보고 이걸 딱 봤을 때내 눈에 많이 익어야 돼요. 이게 다 이해를 되면 자, 한 문제 계속 풀수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107페이지 맨 아래 4번. 각하사회를 강간 등기 효력. 그래서, 상가 일본의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1호와 2호는 뭐예요? 이거는 절대 무효예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거. 직권 말소를 해요. 절대 무효고. 근데 나머지 3호부터 아까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유효권에서 배웠죠? 유효권에서.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뭐 하니까? 유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두 개만 절대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취하는 요새 한 18회 때가 마지막이고, 지금 뭐예요? 22년 지났는데도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 108페이지 뭐예요? 등기 완료에 뭐라고 절차 나오죠? 등기 완료에 절차 하게 되면, 일단, 1번 등기필 정보를 통제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등기필 정보할 때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해만 해보자.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자, 등기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한테, 이렇게 권리를 치는 사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렇게, 1번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는 이 권리자, 이 사람한테, 자, 뭘 교부해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한마디로, 이 권리증 있죠? 이거. 이걸 줘야지만 이 사람이 남한테 팔을 땐, 이게 항상 뭐예요? 등기소에서 받을 때는 권리자가 받죠? 등기소에 낼 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거?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한테 등기필 정보를 줘야지. 여기 써 있는 번호 있죠? 비밀번호, 고유번호, 일련번호, 그세 가지를 신청서 뒷면에 써야지만 이 사람이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뭐할수 있다는 게 이거. 이렇게 집을 팔수 있다는 거죠. 의무자가 돼서. 그럼 이 사람도 이제 뭘 받았어요, 이거? 이전 등기 했으니까 권리자로서 받았죠? 등기 권리자 받았죠? 얘가 남한테 팔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을구의 1번에서 저당권 설정등기 할 때, 이 뭐예요? 설정등기 할 때, 이 사람 맞죠? 이 사람하고 저당권 등기할 때 얘가 의무자니까. 이거 등기필 정보 내야 되겠죠? 얘도 뭐예요? 권리자가 됐으니까 뭘 받았어요, 이거? 등기필 정보 받았죠?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뭐예요? 돈 갚고, 이 저당권 뭐 해달라고? 말세 달라고 요구하면 이제 얘가 이제 의무자가 되죠? 의무자일 때는 뭘 내라는 게 이거?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된다. 항상 받을 때는 어디서 받고, 등기소에서 받고, 낼 때는 뭐가 내고, 이제 의무자로서 내고, 이렇게. 받을 때는 권리자로서 받고, 다시 반대로 등기소에 낼 때는 뭐가 된다는 게 의무자로서 내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등기필 정보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한테 주는 것인데 절대 관공서는 준다, 안 준다. 관공서는 안 줘요.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겠죠? 근데 관공서는 국가 부동산도 있잖아. 국가재산. 국가가 개인 거를 뭐예요? 개인 거를 수용해갖고, 그 부동산을 뭐예요? 다 취득하잖아, 지금. 그 취득할 때그 사람한테는 국가기관은 받지도 않고 내지도 않는다. 그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자, 등기관이 등기필 정보를 자 교부해 줄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기에는 대표적인 답이 뭐라고? 관공서 국가기관은 뭐예요? 절대 교부해 주지 않아요. 왜? 걔네는 받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다, 내지도 않는다, 이게 내지도.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자, 그런데 거기 2번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는 그 조그맣게 앞에다 별표 두시고 그 내용을 좀 봐주지 않을게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는 좀 봐주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을, 자, 변경 사실을 뭐 하는데, 통지를 하는데, 통지하는데, 자, 뭐하고 이 등기부하고 뭐예요? 등기부하고, 이 대장은 내용이 뭐 해야 되니까, 대장은 내용이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하고 이거,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했죠?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줘라는 게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야지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고 뭐예요?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을로 됐다. 그런지 앞으로 자 토지분 제한세를 9월 달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 해줘야 돼? 이제 재산세 내라고 뭐예요? 고지서 보내주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행정부고 이거는 사법부니까 사법부니까 이 사법부의 역할은 뭐예요? 권리관계를 관리하는 게 사법부 법 등기소의 역할이니까. 이 권리가 바뀌면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줘서 얘네는 소유권이 누구로 바뀌는지 관심 없어요. 뭐만 이 땅에 대해서만 뭐만 거두면 돼요. 자, 이 대장에 써 있는 사람한테 계속 세금 내라고 그러죠? 그것만 한다, 그것만. 근데 뭐예요? 근데 갑이란 사람이 이 을이란 사람한테 뭐 했는데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계속 세금 내라고 날라오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거? 열 받죠? 그걸 뭐예요? 니네가 토지 하나를 갖고 장부를 두개 만들어서 관리하니까 니네들이 역할이 그거 다니게요. 뭐가 바뀌면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소에서는 항상 보내줘서 바꾼 것을 좀 알려줘라는 게 알려줘. 그래서 얘네들은 니네들이 알려줘야지 그 사람한테 고지서 보내주니까.
그래서 소유권 변경 사실을 보내주는데 이렇게 무슨 등기하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하거나 소유권 연기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에 대해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있죠? 변경 경정. 예컨대 아 소유권이 공유를 합의로 바꾼다든가 자 공유를 합의로 바꾸죠? 그런다든가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의 변경 등기 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아 처음부터 잘못 써갖고 고치면 있죠? 아니 갑이 4분의 3이고 을이 4분의 1인데 갑이 4분의 2 이렇게 잘못 썼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 고쳐라는 게 소유권의 경정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의 말소나 뭐예요? 말소회복 등기하게 되면 말소회복 등기하게 되면 말소 등기 했으면 이게 말소 등기 했으면 여기도 말소시켜야 되겠죠? 이게 다시 회복하면 회복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유권 보존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있죠? 자 얘가 뭐예요?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 왔으면 이게 땅이 뭐예요? 충청남도 소촌군이면 자 세종시에 살자 서울 살다가 세종시로 왔으면 자 보내줘서 여기 서울로 맨 처음에 됐겠죠? 이거 뭐로 고쳐라는 게 이거 예, 세종시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오기 몇 쪽에 109쪽에 1, 2, 3, 4 있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보존등기, 이전등기 2번 소유권의 명의자의 표시 변경, 경정등기 소유권의 변경, 경정, 말소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아닌 것 하게 되면 대표적인 답으로 나오는 게 앞에는 뭐라고 써놓고 소유권이라고 써놓고 소유권의 가압류 등기 소유권의 뭐라고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의 뭐예요 가등기 있죠? 이렇게 가짜 시리즈죠? 가등기 시리즈 가짜 시리즈가 답으로 나옵니까? 왜? 이런 소유권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이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는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만 쓰지 그 소유권자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만 쓰지 이런 건 대장에 안 써요. 이런 건 등기부에만 쓰지. 이런 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이 뭐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게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답이 뭐예요? 앞에가 뭐가 써 있고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답이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셔서 이런 자, 넘기시면 자, 어디를 보자는 게요. 넘기시면 자, 몇 페이지에 거기 119쪽에 등기 절차 강론 나오죠? 강론 나오는데 자, 뭐부터 돼 있어요, 이거? 변경 등기부터 돼 있죠? 변경 돼 있는데 자, 각종 권리 자, 뭐가 더 중요해 이거? 소유권 조회가 더 중요하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변경 말소 등기를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부터 153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등기 절차 강론 2 나오죠? 153쪽부터 소유권에 관한 보존 등기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변경 등기하고 왜 이쪽이 더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자죠.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종 권리 그래서 강론인데 자, 여러분한테 재차 계속 얘기하지만 그 시험 문제는 어디에서 이 강론에서 뭐예요? 시험 문제 강론에서 보통 반 12문제 중에서 반 이상이 이 강론에서 나오니까 강론을 좀 모아자는 게 이거 신경을 좀 쓰자는지 강론을 자 그러면 보존등기는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자 바다를 매립하고 신축건물 줘서 이미 뭐예요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면 등기부를 새로이 만들어야 되죠. 그게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보존등기는 그냥 단순한 절차예요. 뭘 만드는 거 부동산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필요하니까 등기부를 새로이 만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 의의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 기록을 자, 줄 치세요. 뭐 하는 것이라고? 새로이 등기 기록을 뭐 하는 것이다? 개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미 발생한 물권 변동을 등기부상 뭐에 확인 공시하는 절차에 불과하지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말을 쉽게 하게 되면 이미 바다 매립해서 땅은 생기고 소유권은 이미 취득했다는 게 이미 소유권 취득했고 단순하게 뭐 하려고 남한테 땅 팔아먹으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각종 권리 등기 할 때 앞에서 배웠지만 자 일단 객체를 먼저 봐야 돼 객체 이 보존 등기 대상이 되는 객체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자기 지분의 등기가 되느냐 그 객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신청 절차, 단독이냐, 공동이냐, 등기를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인지, 그런 얘기인데,
일단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를 뭐예요? 최초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자가 더 중요한 얘기겠죠?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죠. 그러면 자, 일단 거기 자, 그 소유권 보존등기 1번의 원시트 과정 이미 뭐예요? 소유권 원시트겠죠? 원시트가 그 얘기고. 그다음에 거기 쌍가로 이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나오죠?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물론 보존등기는 뭔데? 단독 신청인데. 자, 뭐예요? 관공서에 뭐가 있으면, 자, 관공서에 촉탁 있으면 등기관이 보존등기 하는데 그 뒤에 또 나와요. 뒤에 또 나오니까 뒤에서 보자는 거죠. 자, 넘겨 보세요. 그 넘겨 보시면 자, 거기 100몇 페이지에 154페이지 보시면 154페이지 있죠? 자, 거기 그 3번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나 거의 같아요, 내용이. 한 가지만, 건물을 한 가지만 틀리고 거의 같으니까. 같은 개념으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같은 개념으로. 뭘 이해하자? 같은 개념으로 뭐 하자는 게 이거. 이해하자니, 같은 개념으로. 같은 개념 이해해 주시는데. 자, 일단, 거기 지금 뭐예요? 자, 뭐에 대해서? 이 보존등기에 대해서 뭐예요? 객체가, 우리 책에는 이 객체가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등장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앞에서 배운 대로, 자, 이거부터 먼저 이해해 주자. 일단 이 소유권 보존등기 할때 객체 얘기 나오면 절대 뭐에 대해서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것이지. 절대 부동산 뭐에 대해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보존등기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일부에 보존등기 안 돼요. 왜? 아, 부동산 있으면 요 일부만큼 요 일부만 보존등기 해 주면 이것도 보존등기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개 있을 수 없어요. 자, 일 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니까 등기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자, 부동산 일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일부에 대해서 할수 없어요. 같은 이유로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무슨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분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다.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랬죠? 이 기본부터 먼저 기억을 해달라 안 줘. 그다음에 보존등기는 항상 단독 신청해요. 자, 공동으로 하는 게 없어요. 항상 뭐라고? 단독 신청이 단죠. 그 보존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소유권 보존등기는 자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어야 되니까 보존등기 할수 있는 자그 보존등기 할수 있는 자는 뭘 가지고 이 대장등본을 떼다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판결에서 보존등기 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수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수용하게 되면 보존등기 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있죠 자 요것만 요 구청장의 확인은 이 요기에 대한 구청장의 확인은 뭐에 대해서만 이것만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요것만 토지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같다는 거죠. 자, 나머지 같으니까 토지 대장을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자 하게 되면 일단 자, 대장상 자, 대장상 최초로 뭐예요? 소유자로 등록된 자. 이 사람이 사망하면 또는 상속인. 그 밖에 뭐예요? 그 밖에 포괄승계 있죠? 포괄승계. 자, 이건 포괄승계는 포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포괄유증이에요. 포괄유증이란 건 내가 가진 거다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예요? 내가 가진 거 반을 주겠다. 이게 포괄이에요. 그 특정유증은 특정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이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특정하는 게 특정유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괄유증은 뭐하고 유사해요, 지금? 이 상속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 직접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대장상, 자,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대장상 뭐예요?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있죠? 자, 이전 등록된 자. 또는, 이 상속인은 뭐예요? 상속인은, 자, 보존등기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자, 이렇게,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최초로 소유권을 원치되겠죠? 그래서 토지대장에다가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됐다. 이 사람이, 최초로 소유자로 뭐한 사람이, 등록된 사람이, 이 사람이 뭐예요? 보존등기 하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자, 천년만년 살수 없고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하든가, 포괄유증 받은 사람이 하라. 그 얘기 지금. 근데,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뭐예요? 사건도 많고, 사변도 많고, 여러 가지 많죠? 그래요. 그래서, 자, 예컨대 만약에 그이 등기부는 없는데 여기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뭐이 사람은 보존등기 못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 이거? 갑이란 사람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갑이 안 해주면 갑을 상대로 자, 너 빨리 보존등기 네가 하고 이전 등기를 이행해 달라고 소송을 받아야 돼요.
자, 왜 법에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누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최초인 사람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되면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일본이 패망하고 누가 자, 이승만 정권 때, 그 자해당 이승만 정권 때, 일본님들이 갖고 있는 통을 몰수해갖고 국민들한테 뭐 사정, 땅을 나눠줬죠? 자, 농지를 분배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누구한테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예외를 인정해주겠다.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이 사람은 뭐할수 있도록, 보존등기 할수 있도록 뭐 예외를 인정해주겠다. 안죠. 자, 이걸 누구한테 받은 거라고? 국가로부터 받았다는 게 국가로부터 이 사람은 국가가 보존등기 하진 않으니까 네가 할수 있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몇 페이지에 154페이지에 자 3번 소유권 보존등기 뭐라고 절차 나오죠? 보존 절차 일단 그 보존등기는 별표 해주세요. 요새 계속 5년 동안 자 작년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죠? 계속 시험 때 5년 동안 연방 나왔으니까 거기 보존등기는 뭐예요? 1번 보존등기를 별표를 해두시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좀잘좀 내용 좀 보여. 숙지 좀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러면 몇 페이지에 154쪽에 거기 자, 보존등기 신청의 절차. 그래서 1번에 그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고 누구만이 한다고? 단독으로 뭐예요? 권리자만이 하는 것이다. 단독으로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권리자가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신청인 중에서 A 토지 대장 등본 또는 임의 대장의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자, 옛날 표현이에요.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신 분이죠? 그러니까 말을 표현해서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하시면 누가 상속인이 할수 있다는 게 상속인이 그래서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로 뭐라고 등록돼 있는 자 표현을 바꿔볼까요? 자기 또는 이 사람 최초로 등록된 자죠? 자, 그 사람이 자기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뭐예요? 최초로 등록된 자가 이 사람이 뭐예요? 돌아갔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피상속인이죠? 그럼 누가 한다는 얘기니까? 상속인이 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표현을 지금 뭐예요? 표현을 바꾼 것뿐이에요, 요새는. 응?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자, 그래서 거기 그 동그라미 A의 그첫 번째 점. 그래서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수 있다. 자, 그다음에 대장상 피상속인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 한다. 상속인이 할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거기 자, 그두 번째 점에 미등기 토지가 공유일 때 있죠. 보존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할수 있고 자, 공유자 중 일부가 보존등기를 응하지 않으면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공유자 전원 명의 보존등기 할수 있지만 그 출제세요. 단 자기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 뭐할수 없다고 보존등기 할수 없다 써있죠? 네, 그거예요. 지금 이거를 자 거기에 짬뽕 시켰는데 원래 이거를 객차라고 해서 자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뭐예요? 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써놔야 돼요. 절대 자기 무만에 자기 집만에 뭐는 안 된다고 보존등기 안 된다죠. 왜? 등기부가 두개 만들면 안 되지. 내 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또내거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절대 전원이 하든가 1인이 전원을 사는 곳이지 자기 집무만에 뭐는 안 된다는 게 이거 보존등기 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그세 번째 대장상 대장 등본에서 대장상 이전 등기, 자, 그거 줄쳐보세요. 대장 등본에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명의자 및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뭐예요? 보존등기 할수 없고, 최초로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된다는 점. 자, 다만, 줄치세요. 예외. 자, 대장상 이전, 자, 다만, 대장상 이전 등록자이지만,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수 있는 경우는,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사 누구로부터, 이게 국가로부터, 자, 동그라미, 국가로부터.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여기에 해당한다. 자, 누구는 이렇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뭐할수 있다? 보존등기를 할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자 뒤에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 있죠? 그 판결은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안 되는 거두 가지만 확실히 외우자는 게안 되는 거두 가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은 만약에 국가 가라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이 사람이 보자 대장을 만들고 이 대장을 가지고 보존등기 해야지만이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데 자 국가공무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라는 걸 누락해서 쓰지 않았다는 게요. 그러면 땅은 국가가 아니니까 땅은 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요. 내가 진짜 소유권자가 맞다는 걸.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 신축 건물을 짓고 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주고 이걸 가지고 보존등기 해야 되는데
이 건축물 대장에 소유권을 누락시켰다는 게요. 안 썼다는 게 실수로.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이 사람이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지만이 보존등기 할수 있겠죠? 왜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됐으니까. 이 건축물 대장은 재산세가 없게 해서 만든다고 관리를 한다고 지방세법에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걷는 지자체 관할이니까 판결 얘기 나와서 만약에 뭐예요? 건물은, 이렇게 건물은 국가 또는, 자, 이렇게 국가 또는 누굴 상대로, 건축주 있죠? 건축주를 상대로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확인 판결 있죠? 이 소유권 확인 판결을 가지고는 보존등기 할수 없다. 이게, 자, 절대, 뭐는 국가, 절대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상대로 하라는 게 지자체 상대로 하라.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자, 동그라미 B에 뭐가 나오면, 판결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 여기 몇 번째, 세 번째, 소송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는지 하며, 자, 대장상에 출시돼요. 대장상의 소유권자,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가 일부가 누락이 있을 때, 소유자를 특정했을 때는, 자, 뭐예요?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는 건 뭐에 관한 얘기다, 이게 이건. 토지에 관한 얘기다. 절대 건물은 뭐라고? 건물은 누굴 상대로? 자, 국가를 상대로 뭐할수 없어요. 소송할 수가 없다, 이죠, 건물은. 그래서, 자, 방금 여기다, 이렇게, 이거 쓰세요. 건물은 항상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하면 안 되고, 누구 상대로 하라는 게 이거. 지자체 상대로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 국가 상대로 하는 건 뭐예요, 이건? 토지에 관한 얘기다. 지금 방금 설명이 거기 토지에 관한 얘기니까. 응?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건물 4번에 건물 나오는데, 건물에 거기 니은 판결 나오죠? 그거 판결 나오면, 거기 판결에, 자, 판결에 몇 번째 줄에, 여러분 끝에서, 자, 끝에서, 거기 맨 끝에서, 거기 판결, 니은 판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있죠? 다섯 줄이고 여섯째 줄 보시면, 자, 건물에 대한 판결에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첫째로 출시돼요.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자, 소유권 확인 판결과 건축주를 상대로 한 판결은 뭐예요? 이에 해당한다.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 자, 그게 차이가 있죠? 방금 맨 위에서 본 것은 토지에 관한 얘기고, 건물은 절대 누구 상대로 하면 안 된다고. 건물은 뭐예요? 지자체 상대로 소송해야지 누구 상대로 하면 안 돼, 이거.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 자, 다시 한번. 자, 155페이지. 뭐에 대해서? 자, 그 신청인 니은 판결. 자, 건물에 대한 판결에서도 토지와 다른 점은 건물에 대한 판결에서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에 공란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서 대장상 소유자로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당해 건물의 신청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 판결을 뭐예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자, 그 판결이 소유권 증명 판결에 해당한다 아니게요. 어? 근데 그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그 얘기죠. 지금 방금 읽은 게. 어? 그래서 항상 뭐는 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지만 건물은 누구 상대로? 지자체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니까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건물은 국가 상대나 건축주 상대로 하면 틀린다.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요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수용은 뭐예요? 미등기일 때는 수용은 보존등기 안된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자,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수용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155페이지 건물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게 그게 디귿이에요. 자, 디귿 줄칩니다. 뭐라고?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의 뭐에 의해서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수 있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연역적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어디 청계천 자 옛날에 청계천 그 판자촌을 다자 뭐야 도시 미화 정책에서 다 폐쇄하고 복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계천에 살던 사람이 어디에 성남이라든가 우리가 뭐예요 거기 자그그 서울에 뭐예요 서울에 여기 상계동 성남시 그 신림동 서울대학교 있는 쪽에 신림동 남고 봉천동 이런 데뭐 이런 데저시시땅 있죠 산에다가 산에다 뭐에 판자집 짓고 무허가 건물 짓고 살았어요 여기다. 에? 거기서 쫓겨나고 청계천에서. 그래서 이거 뭐에 철거하고 또 지면 철거하고 선거 때 되면 자 좋은 소식 기다린다라고 이제 투표를 이제 의식해서 해줬어. 그리고 나중에 여기 이제 그 달동네 이제 뭐에 개발 바람이 불어갖고 여기 몰렸어 이거 아파트 짓기 시작했죠. 절대 땅은 누구 땅이라고 시 땅에다가 건물만 뭐에 입주권 있죠? 입주권 해갖고
보존능계 했던 그런 뭐예요. 연역적인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특별자치도지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에 관한 얘기다 이거. 건물에 관한 얘기다. 절대 만약에 문제가 다음 중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능계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 하게 되면 무슨 단어가 등장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나오면 이건 토지는 절대 안 돼요. 뭐만 된다고? 건물에 관한 사항이다. 응?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건물에 관한 사항이다. 응?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156페이지에 보존능계에 동일한 내용 자, 신청정보, 토지건물 동일한 내용 첨부정보 나오죠? 네, 첨부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단 보존능계는 원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등기 원인 연허리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제출해야 된다고? 등기 원인 연허리를 뭐예요? 제출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존등기는 권리자만이 단독하니까 의무자가 제출하지 뭐예요? 의무자가 제출한 거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자, 보존등기에 첨부할 서면이 아니라 첨부하지 않을 서면, 그래서 1번 등기 원인, 원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의 뭐예요? 동의 승낙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 토지 거래하고 가서니 농지 취득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게요. 의무자의 등기별 정보 안 되고, 인감증명 안 되고.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오른쪽에 뭘 읽고 등기 원인에 대한 원인 자체가 있다 없다. 원인이 없으니까 절대 뭐예요. 등기 원인 및 이렇게 뭐예요. 등기 원인 및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이 있죠. 연월일을 뭐예요. 제공하지 제공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답으로도 나왔던 얘기니까 절대 보존등기만 뭐가 없다. 원인이 없다. 이렇게 봐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쌍가리번 관공소의 촉탁에 의한 경우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직권 보존등기인데 중요한데 자 이렇게 관공소가 가압류나 자 관공소의 뭐예요? 관공소의 촉탁에 의해서 뭐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에 등기 촉탁 있죠? 등기를 이런 게 뭐가 있으면 이런 촉탁이 있으면 이런 등기를 등기관이 뭐 해줘야 돼, 이거? 기록을 해야 되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한다는 얘기니까. 최초에 뭐예요? 이 보존등기를, 1번,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걸 누가 해준다는 게, 이걸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해주겠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 근데 만약에, 자, 누가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아.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채무를 이해하라고 소송하죠? 근데 얘가 등기부가 없어. 그럼 뭐예요? 자,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요놈이 혹시라도 자기 몰래 그 부동산을 뭐에 빼돌릴지 모르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 을이 얘가 갖고 있는 뭐예요 그 대장을 첨부해서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개인이 못하는 일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이런 가압류를 촉탁한다는 게 소송 중에 그러면 이 여기다 뭘 적기 위해서는 촉탁 받은 걸 적기 위해서는 이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보존등기를 누가 한다는 게 이거 등기관이 직권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등기관이 직권 보존등기 하는 거 뭐예요? 보존등기 하는 사유는 몇 개냐 물어게 되면 몇 개가 있다는 게 이거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몇 개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가지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자 줄 치세요. 직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에 법원에 뭐예요? 미등기 토지에 법원으로부터 압류는 빼세요. 압류는 지우시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촉탁이 압류는 지우세요. 자, 압류는 시험 문제. 압류는 뭐예요? 압류 등기할 때는 보존등기까지 같이 하니까 압류는 X 치세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뭐 한다고 직권 보존등기 한다. 그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 있죠? 등기 명령 있죠. 자, 등기 명령이 자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자,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임차권 등기 한다 써있죠? 그래서 개수로 따지면 몇 개라고? 네 가지만 촉탁을 해야지만이 직권보존등기 하는 것이고 아까 그 압류는 뭐예요? 그 세무서장이 보존등기까지 같이 압류를 촉탁해. 보존등기하고 압류등기 두 개를 같이 촉탁하니까 그거는 뭐예요? 보존등기를 촉탁해서 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직권하는 게 아니에요. 직권보존등기 하는 건 몇 개뿐이 없다고? 네 가지만 그렇다. 네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물건 보면 자 문제 보면 보존등기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 같아서 1번에 뭐예요? 건물 얘기 나왔는데 국가 상대로 확인 판결 나오면 틀리겠죠? 건물 나오면 국가 상대로 하면 안 돼요. 자
토지만 국가상대하는 거지. 건물은 지자체예요. 어?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보존등기 그 외우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